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 일단은 제가 자리를 좀 준비할게요. 선택도구로 밑에 부분은 제가 지워버릴게요. 예,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요런 버튼들은 좀 크게, 예, 크게 만드시면 좋은데, 여러분들 캠퍼스 준비하세요. 예, 600 곱하기 한600 정도. 예, 그 정도 캠퍼스 한번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 추가하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저는 백그라운드를 임의로 만들게요. 예, 이렇게 예, 선택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색상 있잖아요, 그죠? 나도 이 색상하고 똑같이 하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컬러 피커에서 색깔을 똑같이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랬을 때 바깥으로 빼가지고 클릭하면은 색깔을 찾아가야 지가. 그리고 OK 누르시고 네, Edit 필로 Foreground 컬러로 이렇게 똑같은 색을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얘는 배경이 되는 거죠. 네, 배경.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할 거예요. 보시면은 그라가 여러 개 들어갔어요. 하이라이트도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림자도 들어갔네요. 그죠? 레이어를 추가하고 사각 선택도구로 예, 적당한 크기의 이렇게 예,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검정색을 한번 채워볼게요. 검정색. 예, 왜냐면은 그림자를 만들어줄 거거든요. 지금 그림자 만들기 위해서 조금은 어두운 톤으로 네, 에디트 필 포그라운드 컬러로 색깔을 채워줬어요. 그리고 레이어를 이름을 그림자라고 이름을 갖다가 적어줄게요. 그림자라고 적어줬어요. 그리고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를 또 추가하고, 보시면은, 위에 조금 이게 황금색이라고 해야 되나? 예, 뭐 이렇게 갈색 계열의 밝은 색하고 흰색하고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포그라운드 컬러를 연한, 네, 연한 황토색, 연한 황토색을 선택해 볼게요. 연한 황토색을 선택하시고요. 백그라운드는 흰색으로, 백그라운드는 흰색을 갖다가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Shift 키를 누르고 Shift 키를 누르고 위에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드래그 해줄게요. 예, 절반 정도를 그라디언트로 참 그라디언트 선택한 거 깜빡 잊었다. 미안해요. 그라디언트 선택하고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Foreground to Background 예, 요거 두 가지 선택하시고요. 위에서 한 절반 정도까지만 슬쩍 내려주세요. 살짝만. 네. 그러면은 위에는 네, 위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위에 연하게 황토색이 들어가져 있고 흰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다 됐나요? 그 다음에 사각 선택도구 선택하시고 사각 선택도구로 Alt 키를 눌러볼게요. Alt 키는 뭐예요? 빼는 거죠. Alt 키를 누르고 위에서부터 드래그해서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를 예, 선택해서 이렇게 빼버리면은 밑에만 선택이 되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 에디터 들어가 볼게요. 에디터 들어가서 흰색을 가운데 놓고 흰색을 가운데 이렇게 놓고 양 사이드에는 컬러를 조금은 진한 컬러, 예, 조금은 예, 진한 컬러, 조금은 이렇게 진한 컬러를 놓으시고 또양 사이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황토색 계열인데 조금은 예, 진한 컬러를 놓고 가운데는 조금은 예, 밝은색을 이렇게 적용시켰어요. 진한 황토색, 밝은 황토색, 더 진한 황토색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세팅을 해주세요. 그리고 OK 적용하시고 얘를
위에서 Shift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게 되면은 요런 어떤 모양이 들어가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다 됐으면은 Ctrl D 눌러서 선택 해제하면은 요런 모양의 네, 버튼이 만들어지는데요.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림자 만들었었잖아요. 그쵸? 그림자 여기에 그림자를 만든 게 밑에 있어요. 밑에 내려볼게요. 그림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림자를 갖다가 뿌옇게 어떻게 뿌옇게 한다고요? 블러로 뿌옇게 한번 줘볼게요. 필터 들어가시게 되면은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 이 가우시안 블러 어제도 했었죠. 예, 가우시안 블러를 좀 수치를 좀 주어서 그림자 효과를 주었어요. 뒤에 백그라운드에다가 그리고 OK 누르게 되면은 요런 식의 메뉴 버튼을 만든 걸알 수가 있죠. 다 됐나요? 그 다음에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글자 보니까 지금 할인받기 해갖고 글자에도 그림자가 들어갔어요. 그쵸? 레이어는 맨 위에 선택해주세요. 레이어는 맨 위에 선택하고 글자를 타입 툴로 캔버스에다 클릭 하고 글자 엄청 크다. 그죠? 그러면은 위에 옵션에서 글자 크기 적당하게 선택해 줄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할인받게 써볼까요? 얘를 영어네 한글로 지금 할인 받기라고 글자를 썼어요. 글자 컬러는 검정색으로 그리고 글자 폰트도 나름대로 잘 선택해서 찾아주세요. 그래서 서체도 디자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시간 나실 때 많이 다운 받아주시고 글자 크기 적당하게 세팅하시고 그 글자 크기 보시게 되면은 안티 얼라이스 그래서 글자를 갖다가 맨 밑에 스무스 샤프 말고요 샤프 하게 되면은 조금 약간 좀 깨진 듯한 느낌을 줄수 있으니까요 스무스 체크하시고 이동 툴로 살짝 밑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어요. 글자가 너무 두껍나요? 그러면은 수정하려면은 글자를 블럭을 잡고 옵션에서 다시 글자를 조금 더 가는 걸로 선택했어요. 그다음 보면은 지금 할인받기 되는데 글자 크다. 트랜스폼으로 좀 줄여볼게요. 트랜스폼으로 제가 조금 줄였어요. 글자를. 그 다음에 그 글자에다가 테두리 글자에 테두리도 들어가 있죠? 테두리 흰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레이어 들어가게 되면은 레이어 스타일에 드롭 섀도우 예전에 우리 많이 해봤죠? 드롭 섀도우 하는데 보통 섀도우는 검정색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섀도우 블렌드 모드에서 얘를 흰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줬어요. 근데 흰색이 나오나요? 흰색 안 나오죠? 얘는 흰색은 그림자로 줄 수가 없어요. 흰색 그림자 보신 분못 봤죠? 그왜 그러냐면은 위에 옵션에서 블렌드 모드라고 돼 있죠. 블렌드 모드가 멀티플라이로 들어가서 그래요. 이 멀티플라이는 흰색을 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블렌드 모드를 노말로 해주세요. 위에 노말로 체크하면은 흰색이 들어가요. 흰색 들어왔죠? 요거 나중에 블렌드 모드에서 나중에 더 하게 될 텐데요. 이 블렌드 모드에서 노말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디스탄스 거리 뭐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던 스프레드라고 했죠? 스프레드는 진하기예요. 스프레드를 올리면 진해져요. 이렇게. 그리고 사이즈도 적당하게 줄여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밑에 검정색 글자에 흰색 그림자가 들어간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흰색의 그림자를 넣으실 때는 블렌드 모드에서 노말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OK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들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삼각형 있죠. 삼각형 한번 넣어볼까요? 레이어를 추가시켜 볼게요. 네, 레이어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삼각형 그리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요. 화살표라는 의미를 가지고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 툴박스에서 타입 툴 밑에 도형 툴 있잖아요. 그죠? 도형 툴꾹 누르면은 커스텀 세이프 툴 나와요. 그죠? 커스텀 세이프 툴에서 보시면은 클릭하면은 여기에 도형 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화살표 있어요. 그죠? 이런 화살표들. 예,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몇개 없네. 더 많이 보려면은 옆에 풀다운 메뉴에서 All 누르고 OK 누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요런 것들, 요런 화살표들 또는 요런 화살표들 넣어주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요런 것들 쓰면은 여기를 잘라버리면은 되겠고, 얘를 쓸 거면은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지금 보시면 요런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 내놓고 싶어요. 그리고 드래그해서 Shift키 눌러서 이렇게 넣었다고 하게 되면은 사각형으로 이 부분을 잘라버리면 되죠. 그럼 삼각형 됐죠. 이런 식으로. 예. 또는 아까 예. 옵션에서 보니까 예. 여기서 이런 삼각형도 이게 화살표로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이동 툴로 위치를 잘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네, 요렇게 예, 뭐다 만들어 봤는데요. 나름대로 조금씩 응용하시면 되겠어요.